사태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5분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서 골든타임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도심 속에서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일부 운전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비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긴급 차량에 어떻게 길을 터주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 도로에서 긴급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해 정차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좁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해 우측으로 이동할 경우 긴급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 상황에 맞게 이동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편도 1,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도로의 가장 우측 자리로 피해서가고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로에 따라서 좌측, 우측으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소방차가 진입한다고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부근을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일 때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께서든 잠시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신호를 더 기다리는 2, 3분 동안 긴급 차량이 두세 명 이상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양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데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배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생명길을 넓히는 첫걸음입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이에 2016년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어린이, 교통약자, 보행자, 운전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 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인데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 안전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시속 50km로 충돌하면 72.7%, 시속 30km로 충돌하면 15.4%로 속도가 줄어들수록 피해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사고 건수는 13.3%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63.6%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안전속도 5030을 먼저 시행한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속도가 줄면서 교통지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한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줄어도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되고요.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 따르면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도 대구 안전속도 5030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압산순환도로 등은 현행속도 유지 또는 시속 60km까지 허용하고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해 시속 40km까지 허용하기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습니다.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시속 30km 이내로 유지하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당장 조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주실 거죠?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습니다.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 정도의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벌점 제도를 통해 최대 면허 정지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안전운전을 잘 실천해 오신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오늘은 많은 운전자분들이 모르고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소개해 드릴게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2013년에 생긴 제도로 면허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벌점, 정지일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매일 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들도 나중에 운전할 때를 대비해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무위반으로 서약 기간 중 교통법을 잘 지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고요. 두 번째, 무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곳 모두 가능한데요.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정부 24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해준 뒤 메인 화면에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그 후 서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존에 서약하셨던 분이라면 특혜 점수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 서약으로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요. 문의사항은 1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혹은 면허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 처분 이의 제기 시 경찰청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공제 신청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꼭 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년 동안 서약서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하셔서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신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시게 된다면 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일리지를 받아도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1년 동안 무사히 성공을 하신 다음에는 10점의 마일리지가 부여가 됩니다. 성공하신 후에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사고 무위반이 계속된다면 1년에 10점씩 해서 계속적으로 마일리지가 누적이 됩니다.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돼서 면허 벌점을 갖다가 공제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운전자가 서약서를 작성하신다는 행동만으로도 교통법규를 지키시려는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서약자가 늘어날수록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고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자라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경단은 찹쌀가루나 수수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그랗게 빚어 끓는 물에 익힌 다음 여러 가지 고무를 묻힌 것을 말합니다. 동글동글 작은 크기로 만들어 핑거푸드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떡이죠. 떡은 손이 많이 가서 초보자들은 집에서 만들기가 어렵지만 경단은 초보자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은 경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어 고루고루 치대줍니다. 이 과정을 익반죽이라고 불러요. 반죽을 적당량 떼어낸 뒤 동그랗게 경단을 빚어주세요. 끓는 물에 경단을 넣고 경단이 떠오르면 1분 정도 더 익힌 후 건져내서 경단을 식혀주세요. 마른 면보에 설탕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설탕을 뿌린 면보 위에 식힌 경단을 올립니다. 설탕 위로 경단을 굴려주세요. 경단을 카스테라 고물에 묻혀 색을 냅니다. 건강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 간식에도 딱이랍니다. 카스테라 고물이 아닌 팥가루, 인절미 가루, 흑임자 가루 등을 응용해 만들면 더욱더 다양한 경단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 경단 만들기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차를 다려 손님에게 권하는 다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을 끓이는 탕관과 찻잔을 예열한 물을 버리는 그릇인 퇴수기. 테이블에 차포를 깔고 차 도구들을 준비해 줍니다. 찻잔 받침은 주로 나무를 사용합니다. 차를 마시는 찻잔, 차를 넣어주는 작은 항아리인 차호, 차 잎을 뜨는 숟가락, 입차용 탕수를 식히는 사발인 수구, 찻잎을 우려내는 그릇을 다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차와 함께 곁들일 다식을 다식 접시에 준비합니다. 세 명이서 녹차를 마시는 다도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팽조와 팽객은 먼저 예를 갖춰 인사를 나눕니다. 제일 먼저 차 도구들의 예열을 합니다.
판관으로 끓인 물을 수구에 부어줍니다. 수구에 따른 물을 다관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다관에 부은 물을 찻잔에 모두 부어 찻잔이 예열될 수 있게 합니다. 차 잎을 뜰 때는 넓은 숟가락을 이용합니다. 다관에 녹차를 두세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차오를 제자리에 둘 때는 손이 수구 위를 지나지 않도록 옆으로 피해서 이동합니다. 온도가 70도에서 80도로 떨어진 수구의 물을 다관에 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의 움직임은 수구 위를 지나지 않습니다. 예열된 찻잔의 물을 퇴수기에 버린 후 잔을 준비해 줍니다. 행주로 다관을 받쳐들고 잠시 돌려줍니다. 행주 쪽 잔부터 잔을 부어줍니다. 처음에는 잔에 20%만 부어주고 두 번째 다관의 모든 차를 부어줍니다. 따르는 잔의 처음과 끝이 섞여 잘 희석될 수 있도록 두 번 따르는 것을 두 번 돌림이라고 부릅니다. 가슴 앞쪽에서 차받침을 들고 찻잔을 올립니다. 건네주기 전 잠시 멈춰 예를 갖춘 후 건네줍니다. 차를 잘 마시겠다는 의미로 인사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잔을 감싸고 왼손으로 잔을 받쳐 세 번 만에 나눠 마십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다식과 함께 곁들이면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도를 취미로 가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다도 순서 익혀보시는 거 어떨까요?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미니멀리즘이 생활 곳곳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미니멀 라이프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니멀 라이프란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 등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적은 물건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이 미니멀 라이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 버리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미니멀 라이프는 시작됩니다. 물건을 처분하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연습도 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 1년 이상 입지 않았던 옷 등은 과감하게 버리고요. 아직은 사용 가능한 물건이라면 중고장터에 판매하거나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 다시 생각해보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3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순간의 충동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중복된 상품을 사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정리정돈. 자기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가졌다면 그 물건들을 언제든 꺼냈을 수 있도록 정리정돈해주세요. 물건을 찾는 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들의 정돈 동선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수납해주세요. 물건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전부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꼭 필요한 물건을 남겨두는 것을 추구한답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찾는 미니멀 라이프. 하나씩 노력해볼까요? 성공적인 미니멀 라이프 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평소보다 환기를 덜 시키게 되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내 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겨울철 밀폐된 집안이나 실내일수록 각종 감염 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코로나19 감염률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엔 특히 환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겨울철 실내 환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좋은 방법은 춥더라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루 3회, 10에서 30분씩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모두 열어주는 게 좋은데요. 실내외 온도차가 큰 겨울은 짧은 시간에도 공기순환 효과가 높아 하루 두 번, 5분 이내로 해줘도 평소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 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요. 저녁 늦은 시간부터 새벽 시간대는 미세먼지가 고여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요리 후나 청소기 사용 후 빨래 건조 시에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청소를 위해 환기를 할 때는 창문뿐만 아니라 옷장문이나 수납장문, 방문 등 모든 문을 열어서 제대로 공기를 순환해주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환기를 시켜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실내 오염물질은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나 높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내보내는 게 낫다고 합니다. 또 환기 후에는 공중에 분무기를 뿌려서 미세먼지를 가라앉히고 물걸레질을 한 후 공기청정기를 켜주는 게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는 필터의 청소를 게을리하면 오히려 바이러스를 증가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내외부 청소는 물론 적정 시기에 필터도 교체해주는 게 좋겠죠?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실내 공기 정화식물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투키는 직사광선에서도 강하고 음지에서도 적응을 잘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숯도 공기 중 나쁜 성분을 빨아들여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환기를 잘해도 창문과 창틀이 깨끗하지 않다면 환기 시 창문이나 방충망 등에 붙어있던 먼지들이 집안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창문과 방충망 청소도 잊지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겨울철 건강을 챙기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너무 과도하게 난방을 하기보다는 적정 온도 18에서 20도를 유지하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50% 이상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적정 습도를 잘 유지해야 따뜻한 열기를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고 호흡기와 기관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환기 잘 하셔서 맑은 공기로 건강 지키세요.